한 군데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같이 탐험해보시죠. 오늘 갈 곳은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우주왕복선,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이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우주선 발사하는 모습, 사람들이 막 선글라스 끼고 구경하고 그런 곳이 이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발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남쪽인 이 플로리다에 우주센터가 위치하게 되었어요. 우주센터로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 곳이 여기인데 발사대는 여기에서도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발사대의 모습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로선 바닷가에 위치한 발사대의 모습. 발사대 주변으로도 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발사대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보이고 있고요. 뭐 통제실도 있고 있을 거고 지휘 통제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연료 주입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스페이스X라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여기서 발사를 하나봐요. 경납고에 스페이스X라고 써져 있네요. 이 레일이 깔려 있어서 이제 로켓을 운반하기 좋게 돼 있죠. 여러 가지 파이프들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여기 분출구로 이제 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발사대입니다. 구조는 비슷하네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스가 분출이 되는 그런 구조. 발사대가 이렇게 3D로도 구현이 되어 있네요. 세 군데인가? 보니까 3D로 보니까 한 군데가 더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데 총 세 군데네요. 아니 또 있구나. 여기 네 군데.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좀 작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대인 것 같아요. 발사대가 굉장히 많네요. 이쪽 남쪽에서부터 규모가 작은 발사대부터 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쭉 커지네. 북쪽으로 갈수록 큰 발사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천조국의 스케일은 장난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는 나로 우주센터 한 군데밖에 없죠. 일단은 해안을 따라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의 로켓 발사대 모습들 한번 구경했고요. 우주센터에 있는 방문자 센터인 것 같죠? 여러 로켓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 앞에도 나로호 모형이 전시되어 있죠. 미국의 주차장 스케일, 흔한 미국의 주차장 스케일, 버스 주차장 스케일, 땅이 넓어서 좋은 미국입니다. 대략적인 크기는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거의 20km, 19km에 걸쳐서 많이 더 되는구나. 얼추 한 25km 되네요. 25km에 걸쳐서 발사대가 쭉 설치가 되어 있고 해안을 따라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북쪽으로 갈수록 큰 발사대, 남쪽에는 소형 로켓 발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에서 한 군데는 스페이스X사에서 전용으로 쓰는지 스페이스X 로고가 그려진 경납고도 보였고요.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도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잖아요. 아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도 유리한 면이 있어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민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팀시티에서도 이 로켓 발사대 지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위험하고 시끄럽다고. 우리 집 옆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우주 항공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 구경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